소개할 빌라는 PP 프린세스 리조트의 프라이빗 풀빌라입니다. 프라이빗 풀빌라 사이즈는 101 스퀘어미터고요. 입구는 일반 가정집 들어가는 그런 입구하고 비슷합니다. 자, 이 풀빌라는 개인 풀을 갖고 있고요. 멋진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룸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바깥에 정원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앞은 바다고요. 해변입니다. 로달람 베이죠. 자, 여기는 개인 풀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멀리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풀장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수영복은 입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프라이빗 풀빌라고요. 101 스퀘어미터입니다. 자, 풀은 제가 보니까 수영은 못합니다. 그냥 플런지 풀입니다. 길이가 짧아가지고요. 가서 분위기 내기 딱 좋습니다. 사진 찍기 좋은 풀빌라죠. 자, 이제 저는 룸으로 들어가서 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앞은 로달람 베이입니다. 자, 옆에 주변은 빌라들이 모여 있죠. 자, 이제 룸을 보겠습니다. 계단이 있고요. 자, 빌라 번호는 12호입니다. 자, 바닥은 원목 마루입니다. 바닥은 원목 마루고요. 자, 앞에 바다가 보입니다. 커튼을 치면. 자, 여기는 소파입니다. 세 사람 내지 네 사람 앉을 수 있고요. 자, 소파에 앉아서는 TV를 볼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욕실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자, 방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요. 거실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입구가 두 개입니다. 자, 이 거실은 두 면이 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여기 거실에서 바다가 보입니다. 환상적이죠? 자, 이 커튼을 치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비치체어가 있고요. 또 개인 풀이 있죠? 자,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과 거실 사이에는 이와 같은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을 수 있고요. 자, 이 침대는 요즘 나오는 스타일이죠? 책상과 침대 일체형입니다. 뒤는 책상이고요. 앞은 침대입니다. 자, 이 침대는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침대에 누우면 바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션뷰 침대입니다. 천장도 상당히 조명으로 아주 잘 처리해놨습니다. 고급 룸답게요. 자, 뒤에는 옷장과 미니바가 있고요. 자, 여기는 책상입니다. 의자 있고요. 침대에 누워서 바다를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미니바 볼까요? 생수 있고요. 그리고 컵이 있죠. 와인잔도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피포트, 커피와 차 세트가 있습니다. 커피잔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뭐 맥주하고 와인, 뭐 생수 다 있습니다. 자, 당연히 유료, 돈 내야 되고요. 여기는 얼음 박스입니다. 자, 여긴 트렁크 하나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옷장 열어볼까요? 위에 우산이죠. 자, 왼쪽에는 옷걸이입니다. 자, 그리고 목욕가운이죠. 자, 그리고 안전금고입니다. 자, 욕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욕실 들어가면 정면에 지금
샤워 부스가 있죠. 샤워 부스가 있고 오른쪽에는 변기입니다. 자, 그리고 비치에 해변에다가 깔아 놓을 수 있는 매트가 있습니다. 비치 타월이 있고요. 세면대입니다. 자, 그리고 소변기가 있습니다. 피피 프린세스 특징이죠. 소변기도 있습니다. 자, 세면대 보면 치약지술 여기는 다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위 등급의 룸이다 보니까 치약지술 다 있고요.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다 제공합니다. 생수 있고요. 글라스 안에 있습니다. 자, 샤워 부스 볼까요? 위에 보면 고정형 샤워기입니다. 이동이 불가능하고요. 방향만 틀수 있습니다. 위에 레인 샤워기는 없고요. 약간 샤워만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타월은 충분합니다. 자, 이쪽은 변기입니다. 변기고요. 여기는 소변기입니다. 서서 볼일 볼수 있는 소변기죠. 자, 이렇게 해서 방하고 거실 다 보여드렸고요. 자, 풀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지금 방에서 바라본 풀장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나가면 왼쪽에 여같이 소파 베드가 있습니다. 두명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소파 베드고요. 자, 누워서 바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비치 체어도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나무가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나무들이 많아가지고요. 숲속의 풀빌라입니다. 자, 여기 개인 풀은 수영은 안 되는 플런지 풀입니다. 그냥 신혼여행객들이 풀장에 들어가서 기분 내기 딱 좋은 풀빌라죠. 여기다 뭐 맥주나 와인 놓고 풀장에서 딩가딩가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풀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설치되어 있죠. 사다리가 있습니다. 자, 앞에 이 정원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여행객, 일반 여행객들은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발코니에서 바라본 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라이빗 풀빌라 다 보여드렸습니다. 고급스러운 풀빌라고요. 신혼여행객들, 커플들,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멋진 빌라입니다. 거실도 있고요. 스위트룸 구조죠. 빨래 건조대도 있고. 나름 꽤 구조가 좋습니다.